안녕하세요, 바다입니다. 오늘은 마이티티 분갈이 하려고요. 얘를 데려온 지는 한참 됐어요. 몇 주 지난 것 같은데, 뒀다가 분갈이를 하는데, 색감이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색깔이 훨씬 더 주목해졌네요. 화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잎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져나오고 있었어요. 지금 제가 얘들 물 준 지가 얼마 안 돼서 흙이 살짝 젖어 있어요. 마이티티고요. 색감이 뿌리에서 냄새가 나는 게 그 무슨 냄새라 해야 되지?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냄새요. 흙에서 나는 튼튼한 뿌리를 만졌을 때 그 나는 냄새가 나요. 얘한테서는 열심히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뿌리는 최대한 좀 많이 털게요. 자르지는 않고요. 뿌리는 제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아마 활착을 잘할 것 같아요. 뿌리는 조금 많이 털겠습니다. 평소보다. 제가 평소에는 뿌리를 거의 두고 분갈이를 했잖아요. 오늘은 조금 많이 훑어내는 걸로. 훑어내는 걸로. 색은 안 들더라도 일단은 1년은 이 화분에서 버텨놓으려고. 제가 평소에 키핑장에서도 쓰는 화분이 크지가 않잖아요. 크지가 않으니까. 아이고, 많이 지저분하네요. 화분은 이 화분에 넣을 거예요. 여기. 요 화분에 요렇게 올려줄 거고요. 요게 제가 깔맞춤으로 몇 녀석을 이 비슷한 유의 화분을 쓰고 있거든요. 여기는 깔망이 깔려 있고요. 아이고, 카메라가 계속 흔들린다. 카메라 거치를 테이블에 해놨더니 좀 많이 흔들리네요. 다른데 거치를 해야 되겠어요.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거치를 카메라 거치대를 다른 쪽으로 옮겼답니다. 얘는 여기 마이티티고요. 제가 키핑장에서도 여기 보면 화분이 다 요만한 걸 써요. 화분이 키핑장에서도 크지 않게 작은 화분에 쓰고 있답니다. 테이블이 좁다 보니까 마음대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네요.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. 이렇게 테이블에 퉁퉁 쳐야 되는데 생각 없이 카메라 거치를 테이블에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해야지 되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. 이쁘게 이쁘게 잘 들어갔답니다. 키핑장이든 집이든 역시 화분은 똑같이 깔맞춤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지금 깔맞춤으로 애들 가위비들 식재를 하고 있답니다. 오늘따라 왜 이래 마사도 많이 떨어뜨리고 분갈이가 엉망이 되는지. 마이티티는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고요. 예쁘지 않나요? 마이티티. 그 비슷한 화분에 있는 라라. 그리고 요거 성발라 에코. 요거는 베이비 핑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마쳤답니다.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놓을 거랍니다. 이렇게
나란히 같은 화분에 이렇게 나란히 심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. 비슷한 화분, 또 비슷한 화분이 더 있긴 한데 같이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. 마이티트는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다였습니다.